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영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렇죠. 준비하셨어요. 이제 어제까지 나오는 기사들 보면 준비 덜 된 금소법 시행, 소비자 혼란, 네. 은행들의 혼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 통과된 게 작년 3월 초였던 거죠. 그 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은요. 네. 준비의 수준이 한 30%도 안 된다는 느낌?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저 관피아들이 다 예, 금융회사의 낙하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이렇게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번에 제정이 됐지만, 그 전에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사람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예,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 좀 부족하니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 보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준비를 못했죠?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제 취지부터 이해를 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예, 네. 이게 뭔지.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면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가격도 싸게 하고 서비스도 네. 늘리고 이런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다 책임지고 그건 이런 아니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다 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라 이 소비자 보호라는 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제도들은 여러 가지 뭐 보면은 뭐 고용도 그렇고요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거든요. 소비자 보호란 개념은 그 소비자의 개념이 뭐냐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소비자의 어떤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갚는 예,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선진국의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해서 실제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을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가보셨는지? 안 가봤어요? 가서 뭐 은행까지 이용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죠. 가면 첫 번째. 너 미국 가서 은행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예, 뭐 예. 현금 서비스나 이런 ATM기나 이런 거. 예. 사용을 혹시 해보시면 네. 첫 번째. 너무 불편하다. 예, 두 번째, 너무 비싸다. 예, 세 번째, 서비스가 너무 없다. 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래요. 예, 그래도,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자, 노약자를 위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화장실이든 지하철이든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편은 누가 감수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비용과 불편은 모든 사회계층들이 감수하는 네.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도 똑같습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요즘에 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그렇죠. 한 30분 걸려요. 그게 30분이 아니라 이제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게 국회 통과된 지 1년이 됐고 오늘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건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유예된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일부 6개월 유예되었는데 유예된 부분 이제 내부 통제 기준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융 상품 투자 자문 쉽게 말하면 펀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좀 그래서
또 6개월을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년을 유예했다가 예, 또 다시 6개월을 유예한 거예요. 그럼 그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렇죠. 금융상품 중에 이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있잖아요. ELS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또다시 6개월을 유예해 주세요. 6개월 후에 다시 또 시행이 되는 거고. 예,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앞서 이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네. 좀 따라가면은 굉장히 이게 이해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그 서의사께서 쉽게 설명한다는 전제 하에. 전제 네. 하에. 예.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예, 예.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상황을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금융 규제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있고 밑에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한테 대출은 얼마해라, LTV는 얼마해라 이렇게 다 일일이 가이드라인, 규정을 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규정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모든 책임에서 면할 수 있어요. 시킨 대로 한 거니까. 시킨 대로 한 거니까. 예. 근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본적인 주체가 이제 소비자를 위한 거고요.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책임은 누구냐면 전적으로 다 금융회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하더라도. 예.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이제. 예.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위가 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 그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감원, 예. 금융위는 뭘 하는 거? 그러니까요. 다른 예. 규제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규제의 가장 우위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결국에는 규제의 핵심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규제의 권한이 변화하다 보니 아마 그들도 예,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러면 그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가장 핵심은 적합성, 적적성, 설명 의무. 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이제 네. 뭐 잊어버리시고 네, 왜 해봐야 기억도 못하실 거고 예,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선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대출을 할 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TV, DSR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네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 핵심은 뭐냐면 약탈적 대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자한테 상환하지 못하는 수준의 조건과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를 약탈적 대출이라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연봉소득자한테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해준다. 그거 못 갚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거를 약탈적 대출이라 하고요. 그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특히 이랬을 때 소비자가 네, 갚을 상황이 됐잖아요. 만기가 들어왔을 네.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못 갚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누구냐? 금융회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을 보고 아 너희가 아 이런 상황을 만들도록 한 게 아니냐. 충분히 미리 그것에 대비해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충분히 밟았냐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문제의 출발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소비자에서 시작이 돼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금융회사가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냐. 이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따라서 금융회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렇겠네요. 예,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정부가 DSR 뭐 40%, 70% 지금은 네. 다 차등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저축은행은 뭐 120%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비자가 소송을 걸면은 예,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도 뭐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게 열리겠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리는데 지금 어떻냐면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금융회사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정 절차를 밟는데 그 기간 동안은 소송도 못 걸어요, 금융회사가. 예. 두 번째, 이런 내가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라고 해서 금융에 소송을 걸게 되면 금융회사가 나는 충분히 아, 이게 약탈적 대출이 아니면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는 이 대출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이제 금융회사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류가 대출 하나 하는데 서류가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 받을 때 얼마나 걸리죠? 길어야 하루? 그렇지 않을까요? 저를 보지 마. 저는 부채 제로인 사람이에요. 예, 금융 후회자시네요. 예. 하루까지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면 이제 대출 하나 받은데 최소 일주일에서 예, 많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절차들을 일일이 다 밟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예.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은행이 예, 그러면 다 은행이 다 나중에 책임지는 거예요. 은행이 받게 되는 징계의 수위도 더 높아지나요?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금융회사와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예, 규제 강도가 센 거예요. 규제 강도가 센 순위가 최우선 순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계약이 위법 계약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5년 내에 소비자가 다 이거 돈 돌려내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펀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위법 계약이라고 판명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 저 위법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원본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50% 깨졌는데 예, 상업펀드 예를 들어서 50%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 지금 같으면은 50%를 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네. 그 은행에 가보면 이제 뭐 통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형광펜으로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사인하라고.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설명 의무를 저기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자필 서명이 있으면 뭐 그거는 설명 다 들은 거 아닌가요? 그게 과거 방식의 규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형식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질 개념으로 소비자가 예, 충분히 예, 납득할 만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행위를 금융회사가 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예. 복잡해졌구만. 예. 치가 아프겠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안 팔든지 가격을 올려서 반영해서 그 비용을 반영해서 팔든지. 시중은행, 지방은행, 뭐 저축은행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규제하던 기준도 다 통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권역별 규제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 뭐 저축은행, 뭐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차등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서프라임 시장이라는 게 나름 형성되어 있거든요. 중금리 시장 형성되어 있고요. 근데 소비자 보호 이 법이 도입되면 이런 게 다 무너져요.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게도 예, 동일한 요건들이 적용되잖아요. 사실상 저축은행에 가는 분들 DSR 뭐 200%인 사람들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DSR 200%였다. 그러면 그걸 대출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저축은행이 나중에 예, 갚을 때쯤 되면은 예, 소송 걸 수 있어요. 예. 자칫하면은 저기 그 뭐 대형 저기 그 금융주주사들은 모르겠지만 작은 저기 그 저 금융회사들은 합종연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네. 실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도입되고 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 중간 계층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뮤추얼 세이빙스 컴퍼니 있잖아요. 뭐 와무라든지 워싱턴 뮤추얼이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다 은행으로 통합되고요. 예, 나머지들은 뭐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조합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도 사실상 은행 업무를 하지 우리처럼 뭐 20% 30%대에 이
서프라임 시장에 참가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그 커버하는 범위를 보니까 새마을 금고, 뭐 농협, 수협 이런 쪽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참 좀 어이가 좀 없는데요. 예, 법 취지상 네. 예,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이게 이제 농협은 농림부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네.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 소관이 다르다 보니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관장하는 해당되는 금융기관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 LH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전부 해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될지 아니면 가계신용분석팀에서 어떤 그런 대출 규제를 이쪽을 포함시킬 건지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포함될 겁니다. 그 농협은행은 금소법에 지금 조용해봤지만 단위농협은 빠지게 되고 예. 단위농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또 신협은 포함 들어요. 아 신협은 들어가요. 예, 포함됩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핀테크 업체 인터넷 플랫폼 회사 네. 뭐 이런 애들 예, 네이버, 카카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골로 가고 있는 그 대부업체도 되니까 거기도 포함됩니다. 예, 다 아, 포함되고요. 다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플랫폼 회사들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죠. 아, 미국. 우리나라가 예, 예, 최고잖아요. 미국 좋아하시네. 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정말 강력한 예, 고객과 엔진과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근데 은행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처럼 뭐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다 예, 금융소비자 보호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예. 그 앞서도 저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규제의 권한이 옮겨가는 것이고 책임지는 주체가 이제 은행에 굉장히 힘이 실린다라는 측면에서 금감원 뭐 금융위 이제 뭐 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 해결이 돼야 뭔가 제도도 정착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제도가 이제 워낙 이 법이 네. 이제 규제 처벌 조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이 안 될래야 정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연스러운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 금감원 이쪽이 좀 성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쌍봉형 감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쌍봉형? 예, 그래서 소비자 보호처가 있고요. 또는 소비자 보호국이 있고 한편에는 이제 금융감독, 여기는 건전성 감독을 합니다. 금융 회사에. 그건 사후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정책 기능은 이제 재무부라든지 미국은 이쪽에 흡수통합되는 요게 이제 쌍봉형 금융 시스템, 저희 감독 시스템인데 우리도 아마 이렇게 되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그 이 단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규제가 이제는 견제와 균형이 되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환경이 싹 바뀌는지 과도기에 지금 이제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요. 아, 그럼요. 이거 근데 말씀드리지만 아예 그 시스템 기반을 네. 완전히 선진국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오케이. 네. 그 취지는 알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불편이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금융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 부동산 시장 먼저 얘기해요. 네. 예. 예. 부동산 시장은 이 정책이 이제 도입되면은요. 과거 어떤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요? 대출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DSR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대출을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한도도 줄고요. 금리도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의 트렌드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나갔으면 뭐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지겠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 양은 줄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비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은 줄 거라고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비용과
어쨌든 간에 성장이 주는데 이거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전가시킬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못 시키면 나쁜 거거든요. 가격이 높아지면 또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정한 대출의 수요는 항상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예, 어차피 플랫이라 하더라도 성장이 플랫이라 하더라도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 여부인데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규제가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고요. 가격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은행 진출이라든지 이런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경쟁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건데 비용 상승만큼만 가격을 올릴 건지 더 올릴 건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네. 5% 상승 요인이 생기면 비용 상승 요인이 생기면 10% 올립니다. 가격을. 근데 이게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오히려 완전 도태돼 버리는 층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건 또 달리 봐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적 약자는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접근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빚을 일종의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네.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재화라고 생각한다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이 생각하는 그런 이 개념은 뭐냐면 금융의 역할이 개인의 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를 보호하는 예, 기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게 선진국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늘리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부당하게 내가 저기 그 잘못된 처우를 받았을 때 이제 보호를 받는 그게 이제 바로 그 핵심인 거죠, 이제. 그것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동안 정부는 신용이 늘어나도록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도록 했잖아요. 그것만큼 가계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이 없잖아요. 예, 이해가 아십니까?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뭐 두 배, 세 배 오르면 나의 부는 반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예, 역할을 정부가 못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2008년, 2012년 선진국에서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 정부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맞춰서 규제를 한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인 거예요.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탈적 대출이라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약자라고 불리는 계층은 아예 그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또 음성적인 시장이 양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 미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음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프라임 시장 네. 금리가 최소 30%에서 1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인가요? 얼마 전에 그 GPS에서 했던 저기 그 대부업체 이노바? 이노바? 거기는 뭐 300%까지 네. 최대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가 넘으면 어차피 30% 50% 넘으면은 그 소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결국엔 빚의 굴레에 그렇죠.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파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빌리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러네요. 걷잡을 수 없이 다 못 끝내니까. 네. 자 일단 이제 빨리 가. 그러니까 금융업체들에 미치는 이제 영향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별로 네. 우선은 은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은행은 굉장히 좋고요. 은행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비은행은 증권 분야에서 펀드는 그러니까요.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되면 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이해됐는지 못 판단 말이에요. 아예 못 팔게 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안 파는 거죠. 팔 수는 있죠. 팔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실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그 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저기 그 사람들이 ELS 구조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불안전 판매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불안전 판매가 벌어지게 되면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당연히 이제 시중에 자금은 그대로 있을 텐데 그 돈은 직접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실제 보시면은 미국에 이제 뭐 찰스탑이나 보면은 아예 어떤 ELS나 이런 상품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 단순화되는 거죠. 찰스탑에서는 아마 리서치적인 자료도 제공 안 할걸요? 안 합니다. 예, 그냥 예. 뺑뺑이 돌리는. 그러니까 네, 네. 키움증권이 지금 디스카운트 브로커지만 아, 굉장히 많은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서치도 주고 있고 채널 K도 제공하고 있고.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은행은 당장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증권은 우선은 자산 관리 쪽은 안 좋을 거고요. 대신 브로커리 쪽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할 투자하면. 게 증권 주식밖에 없는. 그럼 결국 키움 주고 사야 되네. 부동산이 아니, 막히니까. 아, 그건 제 생각에. 네. 그건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여하튼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충격으로 나타날 건지 샥으로 나타날 건지 네. 점진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건지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충격으로 나타나면 뭐 은행주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아마 뭐 충격으로 나타나면 다른 시장 다 마찬가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을 거고요. 예, 뭐 그렇지 않다라면 은행이 가장 좋을 일단은, 예,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행되는 거 보면서 필사적으로 또 보안입법을 위한 로비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체가 바뀌어서요. 이게 보안입법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시행을 지연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위 규제가 됐잖아요. 행위 규제가 된 상황이어서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 은행 내에서도 이제 비용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결국 예. 대형사 봐야 되는 거죠. 인터넷 전문 은행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은행들도 보면 이제 소비자 금융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금융을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IBK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쪽에 특화돼 있는 그런 쪽인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죠. 아무래도 괜찮은 쪽이죠. 예.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의 범위가 저기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기업들은 저기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좀 갈라서 봐야겠고 증권사도 브로커리지 비중이 좀 높은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한테 레버 카운트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영향을 다 받는 건가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 우체국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우체국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우체국이요? 우체국은 정보통신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네. 우체국은 저희가 리스트에는 빠진 걸로 확인돼요. 네, 그럼 왜냐하면 예. 거기는 저기 예금 보호 기관도 아니고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달라서.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일찌감치 저기 그 우체국이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우편도 우체국, 예금도 우체국.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네.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보면 이제 은행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증권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또 이금융권 뭐 보험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거기도 대출 주고 하는 게 있기 지금 때문에 지금 이제 보험이든 은행이든 그 주가나 어떤 미래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은 두려움을 야기했던 게 결국엔 플랫폼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사는 제조업체로 전락하고 판매는 다 플랫폼사들이 하는 네,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과 은행을 디스카운트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플랫폼사들에도 똑같이 소비자 보호가 부여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롱텀으로는 이제 보험사 역시 어떤 그런 좀 좋아질 수 있는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예,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항상 한 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네.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게 한 기업에만 문제가 된다라면 그게 문제인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예. 살아난 데도 있고 예. 죽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또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그 바운드리 안에서의 업체들은 대형사들은 뭐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을 잘 지키면은 그 자체만으로 내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러게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은행하고 미국의 보험사가 우리보다 밸류에이션이 싸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두 배, 세 배 이상씩 거래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반드시 나쁘다고 보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시장 불안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시장 불안이. 예. 대부분의 저기 그 소비자들은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금융회사들이 지금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소비자들이야 뭐 어차피 돈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안에 있는 이면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질의 취지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법 없이 사는 거를 그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 법을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깜빡 가 있겠죠. 그 오늘 사실 굉장히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다 이야기 못하신 부분도 계실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리서치의 기업 산업 분석에 리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금융과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라는 서브타 타이틀을 달고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또 시간이 되면 이게 또 읽으라면 또 안 읽으시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각각의 은행, 증권 또 기타 이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간결하게 네. 너무 크게 하니까 우리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처음 이야기하시 네. 오늘 일단은 네. 저기 그 차별적으로 저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엔 좀 더 세세하게 좀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수 이사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